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 제가 브이로그를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죽 공방에 왔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총 두 곳을 가는데 첫 번째로 여기로 오게 됐어요. 한번 바로 가보시죠. Let's go!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 엔로그.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만들러 갑시다. Let's go. 잠깐만. 제 여기 있네요. 에어팟 케이스 다 필요해가지고. 재밌다. 재밌다. 이 금속의 날끝이 선에 딱 맞다. 이게 나을 것 같아. 검정색 하겠습니다. 아닌가? 괜찮아요? 네, 아이보리. 오, 대박. 이거 스타일리스트 된 것 같아. 지금 이 정도였어요. 제가 오늘 만든 이 에어팟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가죽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베지터블, 이게 제가 아는 그 베지터블 맞겠죠? 야채? 약간 야채성 식물성? 모르는 식물성 가죽이라고. 그래서 훨씬 덜 그러니까 부담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가죽으로 좋은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에어팟 케이스고요. 이게 이제 키링 같이 하면 되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색깔도 예쁘고. 제가 실을 약간 아이보리 색으로 골랐는데 골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크 이런 게 다 골드여가지고. 오, 대박. 진짜 예뻐. 네,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써있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에어팟 케이스를 이제 가죽 공방에서 만들어봤는데 갖고 와서 만들어보세요. 너무 예쁘고 가죽도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저는 이거를 아마 정말 오래 쓸 것 같습니다. 엔로그. 제가 진짜 재밌는 걸 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와인을 테이스팅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와인 바라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와인 테이스팅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잘 마치려고 여기 왔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 코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와인을 많이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슨 와인인지 이렇게 안 보여주시고 와인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와인이라는 그게 엄청 크거든요, 문화가. 부모님도 맨날 집들이 선물이나 이거 무조건 와인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화이트와인이랑 레드와인 먼저 하나씩 내드릴게요. 네. 화이트 와인 처음 먹어요. 화이트 와인 처음 먹어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소에는 먼저 먹어볼게요. 오케이, 치얼스. 맛있는데? 이렇게 레드 와인을 한번 먹어볼게요. 치얼스. 오, 제가 근데 그래도 먹어본 와인은 너무 퀄리티가 다른데? 냄새만 더워요. 아, 냄새만. 같이 안주를 이렇게 주셨어요. 진짜 너무 럭셔리한데. 짠을 뭐 안 한다고 들었는데. 짠을 실어스를 하죠. 왜냐면은 어느 나라든 세레모니 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할 때 제가 그거 저희 보통 이제 우린 위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손자나 맥주자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걸 볼이라고 하는데 볼 가운데로 해요. 아, 리프로 하진 않아요. 네. 제 친구가 짠 안 한다고 막 그래요. 아, 어쩐지. 아니, 색깔이 좀 다른데? 비싼 와인이면 짠을 안 하는 이유는 잘 깨지기 때문이죠. 아, 와인 짠을 깨져. 또 제가 와인 이 다섯 잔을 받고 이렇게 카드 다섯 개를 받았는데 이 카드들을 약간 매칭을 해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먹고 느끼는 대로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Let's go. White wine first. Cheers. 근데 저 이게 제일 맛있는데. 와인 편. 저는 개인적으로 바닷가. 되게 라이트하면서 좀 브리지한 것 같아요. 되게 와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진짜로 먹고 저만의 표현으로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좀 달콤한 아프터 테이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는 약간 밤이고 두 개는 약간 낮이어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이런 바이브다. 약간 이 바보스 뭐라 하지? 이거 가지고 노는 이런 것 같아요. 두 번째 건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거는 좀 끝맛이 달았다면은 이게 처음부터 좀 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아이폰 타워 배경이 있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좀 잘하는데 이거? 와인 테이스팅? 저는 뭔가 이게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와인이 좀 뭔가 썼던 것 같아요. 좀 제일 썼던 것 같아요. 제 냄새는 똑같아요, 진짜. 나도 잘 모르겠어. 호주 같아요. 브리즈번이랑 굉장히 가깝게 골드코스트라는 바닷가가 있는데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생각이 나요. 배가 좀 고픈데? 끝나고 뭐 먹으러 가면 안 돼요? 그냥 잘 어울리네요, 이 씨. 진짜요? 네. 저는 뭔가 이게 제일 저에게는 더덜 부담스러워. 걔가 제일 네. 조금 라이트하고 그쵸? 편안한. 네, 그랬던 거. 얘는 일단 호주 와인이고요. 오! 호주에서 빅토리아 두 개 와인이에요. 빅토리아. 네. 오. 그리고 이 친구는 피노노라는 네. 품종을 썼는데 아, 어쩐지. 찬인이라는 그 떨고 쓴 친구가 얼마 네. 있지 않아. 아, 딱 맞췄네. 그리고 제일 많이 맞췄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사진 찍어야 돼. 대박인데. 제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이한테 한번 인트로듀스하고 제가 오늘 배운 걸 한번 제이한테 잠깐 알려주겠습니다. 진짜 안 봤네. 희승이 형. 요! 저 이거 지금 와인 테이스팅 하러 왔어요. 지금 하고 다 끝났는데 아유 진짜 여기 나중에 한번 옵시다. 대박이에요 진짜. 오케이. 프로미스. 저번에 이렇게 이런 것도 주면서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꼭 갑시다. 아 제이크 네? 그 헬쌤이 네. 왼쪽 눈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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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 바꿔줘요. 정원이 바꿔 예스. 엔로그 여러분 제가 이제 집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스테이크도 좋아하지만 이런 스타일의 고기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맛있게. 아유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런데 진짜 맛있잖아요. 생삼겹살, 한정살, 그리고 저는 된장찌개, 그리고 밥. 이 판이 거북이에요, 거북이. 근데 진짜 전에 그 갔던 와인 거기랑 너무 분위기가 다르지만 이런 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극과 극을 오늘 다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삼겹살. 한정살. 그건 한정살. 한정살. 와. 너무 기대돼요. 와, 이 김치도 보니까 이렇게 구울 수 있게 따로 주셨어요. 김치도 올리겠습니다. 와, 이게 판이 거북이가 커도 좋네요. 거북이가. 거북이 등껍질이 엄청 커요.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이런거. 아 여기 꼬리에서 나오네. 귀엽다. 앞치마를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옆에서. 너무 맛있겠다. 이런거 제일 좋아해 사실. 와 냄새. 와, 잘 먹겠습니다. First bite. 먹어볼게요. It's so good.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적이 많이 없어요. 이게 막 구워놓고 막 이런 거.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먹으면서 V앱 보는 중. 아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하게 세상에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